안녕하십니까. 더 공시의 김수원입니다. 저 오늘은 그 지주회사 전환의 원리하고 또 최근에 이제 지주회사 전환을 발표를 했죠. 그 패션 업체 FNF 분할하고 지주회사 전환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분할 이후에 그 사업회사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한국경제신문에 최근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죠. 내년에 막차 타자 앞다퉈 지주회사 전환 이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이제 잠깐 보면 주요 상장사들이 잇따라 지주회사 전환 작업에 나서고 있다. 그래서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로 기업을 나눈 뒤에 오너 일가가 가진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 신주로 바꿔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뭐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어떤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게 그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지주회사 전환하는 게 어떤 경영의 효율이라든지 회사의 이제 기업 가치 제고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그 오너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한다. 물론 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어떤 회사라도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업을 분할하면서 분할의 목적을 오너의 지배력 강화 이렇게 적어놓지는 않습니다. 전부 기업가치 제고, 주주가치 제고, 또 책임 경영, 사업과 경영 효율성 제고 뭐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 내면에 숨겨진 목적이 오너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지주회사 전환을 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는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예. 일반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하면 신문의 기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오너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물론 지주회사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오너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 지주회사 전환의 원리, 지주회사 전환의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서 오너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또 오너도 그런 측면을 바라보고서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어떤 주주가치, 기업가치 제고가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장에 보면 기업들이 서둘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앞으로 그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이다. 지주회사에 대해서 주어지던 그 세제 혜택이 앞으로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내년까지 지주회사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 공시 시간에 지주회사 전환의 원리와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우리가 이제 투자 포지션을 어떤 식으로 한번 잡아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제 혜택 부분은 뭐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세제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한 시민단체에서도 이제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그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주식회사 종합유통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백화점 사업과 마트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 그리고 발행 주식수는 100주고 시가총액은 100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한 주의 가치는 이제 만 원이겠죠. 자, 이 회사에서 마트 사업을 분할을 해서 새로 회사를 만듭니다. 그러면 마트 사업이 이렇게 분할되어서 주식회사 마트라고 하는 새로운 회사가 되고 기존에 남아있던 회사는 백화점 사업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회사 이름을 주식회사 백화점으로 한다. 그러면 회사가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겠죠. 인적 분할에 따라서. 근데 인적 분할 비율은 0.5 대 0.5로 한다. 그러면 이 분할 비율에 따라서 주식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발행 주식 수가 100주니까 분할 비율에 따라서 나누면 이제 50주 대 50주로 이렇게 분할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맞춰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시총이 100만 원인 회사니까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백화점의 주당 가치는 만 원, 마트의 주당 가치도 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분할 발표를 할 때는
이 분할 비율에 따라서 발행 주식 수와 시가 총액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고 나서도 합산 시총은 1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 분할 공시가 나왔다. 그래서 분할 비율이 0.5 대 0.5다. 시가총액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자, 매매거래 정지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주가는 변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할 공시가 나올 때는 시총이 100만 원이었지만 주가 변동에 따라서 뭐 105만 원이 됐다가 97만 원이 됐다가 또 110만 원이 됐다가 뭐 95만 원이 됐다가 이렇게 계속 변동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지금 뭐 더 공시 시간에는 그 이게 이제 가상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냥 분할 공시할 때 시총이 100만 원이었고 주가에 출렁거림은 있기는 했지만 매매 정지 들어가는 그 시점까지 시총이 대충 100만 원이었다 하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있고 매매 거래 정지가 들어갈 때 그때 시총이 100만 원이었다면 자, 매매 거래 정지가 끝나면 바로 쪼개진 두 회사가 분할 재상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 거래 정지가 끝나는 시점에 재상장 직전에 이론적으로 두 회사의 시총을 재분배를 합니다. 자, 처음에 분할 공시가 나왔을 때는 분할 비율이 0.5 대 0.5였기 때문에 아, 시총이 50만 원과 50만 원으로 나눠지는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매매 거래 정지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시총은 여전히 100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분할 재상장 직전에 회사의 재무제표, 분할되는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재점검을 해서 이론적으로 시총을 다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집니다. 50만 원대 50만 원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예컨대 40만 원대 60만 원으로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또 35만 원대 75만 원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50만 원대 50만 원으로 그대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변동이 있다. 크게 변동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고 약간의 그 이론적인 시총 분배가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식이 거래되면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이 거래되면서 시총이 변화되는 건데 자, 매매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이론적으로 시총을 재분배를 해서 재분배된 시총을 기준으로 분할 재상장이 날 아침에 딱 상장이 된다. 그러면 재상장 되고 나서 딱 거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실제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시총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할 재상장 직전에 이제 시총 분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식수는 변하지 않아요. 처음에 0.5 대 0.5로 분할 비율을 정해서 100주를 50주 대 50주로 나눴으면 그 주식수는 분할 재상장하고 나서도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시총은 부분적으로 조정을 해주지만 그래서 백화점은 50주인데 자 시총이 40만 원으로 변했다. 분할 재상장 직전에 이론적인 시총이 그러면 이론적인 그 주당 가격은 8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트 같은 경우는 역시 주식수는 50주인데 그 시총은 6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분할 재상장 직전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당 이론적인 가치는 12,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산 시총은 역시 매매 거래 정지 들어가던 그 시점에 시총인 100만 원으로 여전히 이렇게 이제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재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상장을 하게 되는데 자, 1년 예상 시총이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1년 예상 시총이 이런 경우가 있겠죠. 백화점은 1년 예상 시총이 20만 원이다. 근데 마트는 80만 원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분할 재상장 직전에 이론적인 시총이 백화점이 40만 원이었는데 백화점은 20만 원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트는 60만 원이었는데 8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합산 시총은 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분할 전에 시총이나 분할 이후의 시총이나 100만 원으로 변함이 없는 거죠. 백화점은 떨어지고 마트는 올라가는 형태인데 역시 분할 전 100만 원에서 분할 후 100만 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 종합유통이라고 하는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이 별로 없는 거죠. 이 주식을 사봐야 나중에 백화점 주식과 마트 주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백화점은 시총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마트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1년 뒤에 예상 시총이나 지금 종합유통의 그 시총 100만 원이나 변함이 없다 그러면 이 주식은 뭐 투자 매력이 없는 겁니다. 살 필요가 없는 주식인 거죠. 그런데 자, 1년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 1년 예상 시총이 백화점은 20만 원으로 떨어지겠지만 마트가 120만 원 올라간다. 그러면 합산 시총이 이제 14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아, 이거는 투자 메리트가 좀 있다. 지금 종합유통이라고 하는 주식을 사면 백화점 주식과 마트 주식으로 나눠지는데 백화점 주식은 좀 떨어지지만 마트 주식은 시총의 60만 원에서 1년 뒤에 120만 원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합산 시총은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늘어나니까 이 주식은 약간의 투자 매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백화점도 시총의 40에서 60으로 올라가고 마트도 60에서 120만 원으로 거의 더블로 시총이 올라가서 합산 시총이 180이 될 것 같다. 이런 전문가의 분석이 있다고 하면 이 주식은 사야 되는 거죠. 지금 종합유통 주식을 사게 되면 합산 시총이 100에서 180만 원으로 그러니까 백화점 시총도 올라가고 마트 시총도 올라가고 이건 뭐 무조건 사야 되는 주식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럼 실제로 패션 브랜드 FNF 분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할 공시가 11월 20일 날 나왔죠. 그죠? 며칠 전에 나왔는데 자, 이 회사는 시총이 당시에 한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자회사들 좀 몇 개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이 회사는 지주회사가 될 회사이기 때문에 이 패션 사업과 관련된 어떤 영업 자산이나 부채를 전부 다 분할을 해서 FNF라고 하는 사업회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모두 다 FNF라고 하는 신설되는 사업회사로 옮깁니다. 남아있는 회사는 그냥 여기 자회사들 지분을 좀 가지고 그 투자 자회사들을 관리하는 FNF 홀딩스라고 하는 지주회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분할 비율을 보면 0.503대 0.497이니까 사실 뭐 거의 0.5대 0.5 수준이죠. 반반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반반으로 나누니까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아, 분할 공시 당시에 시총이 1조 4천억인데 0.5대 0.5 정도로 분할을 하니까 여기 지주회사가 시총 7천억을 가져가고 사업회사가 시총 7천억 정도를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보면 FNF라고 하는 회사는 그 뭐 MLB라든지 뭐 디스커버리 같은 그런 이제 브랜드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이 회사는 그냥 패션입니다. 패션 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밑에 뭐 자회사들 뭐 조그만 자회사들 뭐 물류 자회사라든지 이제 뭐 해외 법인들 이제 좀 있는 건데 이 지주회사는 별로 뭐 없어요. 예, 가진 게 이 사업회사가 실제로 패션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캐시플로우가 창출이 되는 것이고 이 지주회사는 오로지 사업회사로부터 받는 뭐 배당이랄까 아니면 그 로열티 상표권 로열티라든가 이런 수입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현금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은 여기는 실제로 패션 사업을 하면서 캐시플로우를 창출하는데 근데 분할 비율은 0.5대 0.5란 말이에요. 이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은 뭐냐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분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회사의 순자산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홀딩스에 가는 순자산, 그 다음에 여기 FNF 사업회사에 가는 순자산, 순자산 기준에 따라 나눈단 말이에요. 순자산 기준에 따라 나누다 보니까 여기 뭐 패션 회사의 순자산,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져가는 자산과 이 회사가 가져가는 부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또 여기 FNF 홀딩스로 가져가는 자산, 여기 홀딩스로 가는 부채, 그러니까 그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0.5대 0.5로 나왔단 말이에요. 별로 캐시플로우 창출 능력이 별로 없는 홀딩스하고 그 다음에 굉장한 캐시플로우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회사하고 0.5대 0.5로 분할되어서 시총을 잠정적으로 7천억 대 7천억으로 나누게 되면 나중에 이 회사가 재상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죠. 사업회사는 이거는 시총은 저평가됐다고 해서 올라가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오로지 자회사의 어떤 뭐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나 아니면 뭐 상표권 수익이라든지 그런 기타 수익에 의존해야 되는 홀딩스가 시총을 7천억이나
이 7천억의 시총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홀딩스는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회사는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왜냐하면 분할 비율이 0.5로 0.5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NH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분할 재상장 후에 사업회사 주가는 크게 상승할 것. 당연하죠.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순자산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정했는데, 예. 자, 순자산은 그냥 회사의 자산 부채를 가지고 구했는데, 회사의 현금 흐름은 사업회사에서 나오는 거죠. 예. 사업회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현금 흐름이 집중되기 때문에 사업회사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지주회사 주가는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NH투자증권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할 전후에 합산 그 기업 가치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1.4조죠, 그죠? 이 회사의 그 분할 공시 시점에 지금 현재 그 시총이 1.4조 정도 되는데, 지금 앞으로 이 회사가 매매 거래 정지가 들어갈 때까지 시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대략 출렁거리지만 1.4조 정도에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0.5대 0.5의 분할 비율대로 시총이 나누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자, 홀딩스 0.7조, 그 사업회사 0.7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할 전후에 분할 재상장되고 나서도 당장은 기업 가치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인데, NH투자증권이 예상하는 1년 예상 시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12개월 그 포워드 가이던스에 따라서 1년 예상 시총을 뽑아보면, 이 회사가 뭐라, 이 NH투자증권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업회사의 1년 예상 시총이 1.9조입니다. 근데 여기 지주회사의 1년 예상 시총은 0.08조, 그러니까 한 800억 정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략 잠정적으로 0.7조 정도 시총 회사가 1년 예상 시총으로 1.9조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주회사는 0.7조 정도의 그 지주회사가 1년 예상 시총으로 0.08조 정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회사는 무조건 주가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주회사는 무조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 분석한 사업회사 밸류에이션을 보면, 자, FNF 별도, 이제 국내 본사만 별도로 계산을 하면 2021년도에 예상 단기 순이익이 1239억, 여기에 파워 배수를, PR 배수를 15배를 넣어서 1조 8천억 정도의 기업 가치를 산출을 하고, FNF 상하이 해외 법인 본사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죠. 이 상하이는 한 20억 정도 2021년도 단기 순이익을 예상해서, 중국 사업은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브랜드들하고 같이 그 상대 가치로 비교를 해서 그 PR 배수를 25배를 넣습니다. 그래서 한 500억 정도 잡아주고, 뭐 FNF 홍콩이나 베트남은 적자이거나 뭐 똔똔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가치 평가에 집어넣지를 않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한 1조 9천억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신영증권의 이제 분석 리포트를 보면, 뭐 패션 사업 부문의 입지가 탄탄하고 내년 뭐 중국 사업 확대 등으로 뭐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분할 이후에 합산 그 시가총액이 종전 대비해서 하락할 위험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신영증권은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이 회사가 분할한 이후에 합산 시가총액이 종전 대비해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방 리스크는 어느 정도 이렇게 견고하게 받쳐지고 있다. 이제 이런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한투증권의 그 FNF 분석 리포트를 보면, 자, 이 사업회사 1.4조에서 0.7조 지주회사하고 자회사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 사업회사 같은 경우는 1년 그 예상 시총을 한 1.4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한 0.2조 정도로 보고 있죠. 그러면 1.4조짜리 시총 회사가 나중에 분할 이후에 1.4조하고 0.2조를 더하면 1.6조죠, 그죠? 한 1.6조 정도 회사로 가니까 합산 시총이 1.6조가 되면서 현재 시총 대비해서 한 15%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FNF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내 주식이 분할되는데 지주회사 주식하고 그 다음에 사업회사 주식으로 분할이 되는데 이 지주회사 주가는 무조건 떨어질 게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지금 현재 분석으로는 그 다음에 사업회사 주가는 무조건 오를 것 같고 시총의 0.7조에서 거의 2배인 1.4조로 1년 예상 시총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거 두 개를 떨어지는 거하고 올라가는 거를 서로 이렇게 상쇄를 시켜봤을 때 다 더해보니까 1.6조, 1.4조에서 1.6조 정도 한 1년 동안 한 1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지금 그 FNF에 투자할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면 대체로 그 합산 시총이 1.4조, 지금 현재 FNF가 1.4조인데 나중에 분할하고 나서 합산 시총이 1.6에서 그 다음에 1.9 내지 2.0까지 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에서 2.0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가 분할을 해서 지주회사 체제로 간다고 할 때는 우리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 지금 회사를 분할하지? 분할하는 게 회사의 경쟁력도 키우고 경영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뭐 사업 경쟁력도 더 제고시키고 분명히 뭔가 좋기 때문에 회사가 분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보면 합산 시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지금 이 회사가 주는 메리트가 지금 현재 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다만 사업회사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사업회사 같은 경우는 대략 뭐 이 0.7조의 이 시총이라는 게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굉장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매매 거래 정지 들어가는 시점 그리고 매매 거래 정지 직전에 이론적으로 얼마의 시총을 분배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냥 우리가 잠정적으로 0.7조 정도로 잡아봤을 때 이 0.7조의 시총이 분할 이후에 1년 예상으로 대략 1.4조에서 1.9조까지 간다. 그러니까 최소 시총이 2배 이상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FNF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별로지만 분할 재상장 이후에 분할 재상장하는 사업회사 분할 재상장하는 FNF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뭐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분할 재상장 하자마자 첫날 막 주가가 뭐 따상으로 가고 뭐 바바바박 오르면 이 추매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조금 이 오르는 그 속도가 이게 더디게 서서히 오른다 그러면 한번 이 회사의 그 밸류에이션을 믿고 한번 그 추매를 해서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FNF가 지금 분할 공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뭐 주가 흐름 자체가 별로 크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증권사들의 분석 같은 거를 봐도 그 합산 시총 자체가 지주회사가 별로 그 분할 비율이 뭐 0.5대 0.5로 가다 보니까 지주회사 주가가 다운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업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이렇게 맞춰봤을 때 아 1년 그 예상 합산 시총으로 지금 현재 1.4에서 1.6 내지 1.9 아니면 2.05로 가는 게 지금 현재 FNF에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자들이 약간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분할을 하지? 그러니까 지주회사로 가기 위해서 회사가 분할을 하는 건데 왜 지주회사로 갈까? 지금 지주회사로 가는 게 어떤 회사의 어떤 경쟁력이나 효율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이런 데 대한 약간의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분할 비율이라고 하는 게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홀딩스에 속하는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사업회사에 속하는 자산들은 적격 분할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하게 자산과 부채를 나누기 때문에 회사가 뭐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현금 자산 같은 경우는 현금에는 뭐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금 자산 같은 경우는 회사가 임의대로 홀딩스에 많이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회사에 많이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회사가 인위적으로 좀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FNF 같은 경우는 그 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차피 그 FNF의 대주주들은 사업회사의 지분을 홀딩스에 등지고 홀딩스의 신주로 바꿉니다. 나중에 그 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업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좋습니다. 분할 재상장 이후에 사업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홀딩스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아지면 어차피 사업회사 지분을 홀딩스 지분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지배력을 강화하기에 그 대주주들은 더 좋죠. 그래서 분할 비율을 의도적으로 뭐 0.5대 0.5로 갖고 가서 홀딩스는 떨어뜨리고 사업회사는 높이려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뭐 그건 우리가 밖에서 알 수는 없죠. 그 부분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그걸 실행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과거의 지주회사 분할을 보면 그런 식의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FNF 분할은 그런 것이고 이렇게 분할 공시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할 공시 내용에 보면 공개 매수에 관한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분할 이후에 FNF 홀딩스는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 FNF 사업회사, 분할 신설되는 사업회사 FNF 주식에 대해서 공개 매수 방식의 현물 출자 유상 증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 매수도 쉽지가 않은데 또 뭐 현물 출자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유상 증자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뭐 지주회사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킨다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이 지주회사 전환의 원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그 이런 단어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이제 좀 계신데요. 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주회사 전환할 때 1단계 자 예를 들어서 뭐 주식회사 간식, 자 피자 사업하고 치킨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고 간식이 있고 요 밑에 이제 자회사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김 회장님이 40% 일반 주주들이 6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 분할을 합니다. 지주회사로 가기 위해서 분할을 하면 실제 사업 부문인 피자 사업하고 치킨 사업 이것을 분할을 합니다. 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모두 분할을 해서 이렇게 사업회사를 만듭니다. 회사 이름은 그대로 간식으로 가고 피자 사업하고 치킨 사업을 그대로 똑 떼와가지고 사업회사를 만들고 남아있는 이 회사에는 밑에 자회사들 지분만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투자회사 관리하는 회사가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지주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 이름은 그냥 지주회사가 될 거기 때문에 간식 홀딩스로 이렇게 회사 이름을 바꾸는 거죠. 자, 지분율은 이렇게 그 분할 전후로 지분율은 똑같습니다. 홀딩스에 대한 지분율하고 그 다음에 사업회사 간식에 대한 지분율은 똑같습니다. 자, 분할 직후에는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 간식 홀딩스가 여기 이제 간식을 지배하는 우리 김 회장님하고 일반 주주들을 대상으로 공개 매수를 합니다. 자, 회장님이나 일반 주주들이 가진 그 간식 주식을 홀딩스에 주면 홀딩스가 신주로 바꿔주겠다. 우리 회사 신주로 바꿔주겠다. 이제 이렇게 공개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그 홀딩스 입장에서는 이제 신주를 발행을 해줘야 되죠. 그죠? 우리 회장님이나 일반 주주들이 간식 주식을 주면 그것을 받아서 뭘로 보상을 해주냐면 홀딩스의 신주로 보상을 해주니까 홀딩스 입장에서는 신주를 발행해야 되니까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건 증자입니다. 무상으로 발행해주면 무상증자 아니면 어떤 대가를 받고 발행해주면 유상증자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뭘 받고 발행해 주는 겁니까? 간식 주식을 받고 홀딩스 신주를 발행해 주니까 유상증자가 되면서 현금 출자가 아니고 현물 출자가 되는 거죠. 그죠? 돈을 받고 신주를 발행해 주는 게 아니고 간식 주식을 홀딩스가 받고 홀딩스 주식으로 발행해 주니까 그래서 공개 매수 방식
우리 김 회장님이 가진 지분, 일반 주주들이 가진 지분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300만 주를 공개 매수하겠다. 회장님도 원하시면 현물 출자를 하시고 일반 주주분들 중에서도 원하시면 현물 출자를 해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300만 주다. 이렇게 물량을 정해서 그 공개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장외에서. 자, 그런데 이거는 간식홀딩스가 신주를 발행해서 주식 수합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되고 현금 출자가 아닌 현물 출자다. 그래서 공개 매수 방식의 현물 출자 유상증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회장님은 이 홀딩스를 지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간식 주식 40%를 몽땅 다 홀딩스한테 줍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주들은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지배하기를 원하지 이런 홀딩스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주들 중에서는 아주 소수,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만 이 주식 수합에 참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회장님이 가진 40%하고 일반 주주들이 가진 60% 중에서 10%가 수합에 참여를 했으니까 이 홀딩스는 나중에 이 간식을 몇 퍼센트 지배를 하게 됩니까? 회장님한테서 받은 40%, 일반 주주들한테서 받은 10%, 홀딩스는 이 간식을 50%를 지배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주주들은 조금만 주식을 수합을 했고 우리 회장님이 40%를 몽땅 다 수합을 했기 때문에 이 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에 변화가 생깁니다. 원래는 회장님이 40%, 일반 주주가 60%였는데 회장님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분을 가지게 되고 일반 주주들 지분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회장님이 몽땅 다 여기다가 올인을 했기 때문에 지분을,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그 공개 매수 유상증자 현물 출자가 끝나고 나면 우리 회장님이 홀딩스를 한 70% 정도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 70%는 임의적인 숫자입니다. 그냥 70% 지배를 하게 되고 회장님이 홀딩스를 70% 지배를 하게 되고 이 간식은 홀딩스의 밑에 자회사로 가게 됩니다. 50% 지배력 이렇게 자회사로 가게 되고 기존의 A, B, C는 홀딩스가 원래 갖고 있었던 회사고 이렇게 해서 지주회사 전환이 완성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이 처음에 분할 전에 그 간식이라고 하는 회사 투자자들은 이런 그 공개 매수가 있을 때 여기에 응해야 될지 응하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또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주식이 인적 분할에 의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선은 나중에 합산 시총이 얼마로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계속 이 주식을 홀드할 것인가 아니면 셀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계속 갖고 있기로 했다면 분할 재상장 이후에 이 홀딩스의 그 공개 매수 과정에서 이 공개 매수에 내가 응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솔브레인의 사례를 보면 자 솔브레인 지금 이렇게 정지환 회장이 솔브레인은 반도체 소재하고 디스플레이 소재를 만들죠. 2차전지 소재까지 해서 정지환 회장이 43%를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솔브레인이 원래 자기 주식 3%를 갖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 회장하고 자기 주식만 합쳐도 46%니까 46%를 제외한 나머지 54%가 이제 일반 주주들의 지분이었겠죠. 그리고 밑에 저축은행하고 IB캐피탈하고 제닉이라고 하는 상장사 이렇게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이런 그림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이게 이제 분할이 되는 거죠. 그죠? 실제 사업을 하는 반도체 소재 사업과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을 몽땅 떼가지고 분할시키면서 솔브레인이라고 하는 사업회사를 만들고 남아있는 회사는 솔브레인 홀딩스로 만들면서 저축은행이나 나우아이비캐피탈이나 제닉을 지배를 하는 투자자회사를 관리하는 홀딩스로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홀딩스에 대한 지배력, 그 다음에 솔브레인에 대한 지배력은 분할 전후로 똑같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홀딩스가 공개 매수 방식의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딩스가 유상증자 결정이라고 하는 공시를 하죠. 10월 26일 날 해서 우리가 1587만 주를 1587만 주를 공개 매수를 하겠다. 여기 이 공시를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 공시를 보면 신주 1587만 주 발행하네. 그래서 6,86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네. 마치 신주를 발행을 하고 현금을 유입시키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신주 발행 가액이 43,213원. 한 주당 43,000원 정도의 신주를 발행을 하는구나. 나비빌도 나와 있습니다. 12월 17일 나비빌. 아직 나비빌 안 됐죠. 요거는 진행 중이라는 거죠. 솔브레인은 지금 지주회사 체제로 가기 위해서 이 지금 유상증자를 진행 중입니다. 신주 상장이 또 12월 30일. 요 내용만 보면 마치 현금 출자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시 밑에 보면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에서 우리 솔브레인 홀딩스는 지주회사 승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통해서 현물 출자 받는 방법으로 솔브레인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개 매수 현물 출자 유상증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는 여기 보니까 300만 주를 한다. 그래서 한 주당, 솔브레인 한 주당 22만 8,700원의 공개 매수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는 홀딩스에 현금이 유입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공시해서 밝혀놓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할 때. 자, 정지환 회장이 솔브레인 지분을 43%, 일반 주주가 54%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정지환 회장은 무조건 43%를 다 던집니다. 홀딩스에. 그죠? 그렇게 할 걸로 예상이 되죠. 그 다음에 일반 주주들 중에서는 일부. 자, 우리가 10% 그냥 예상해 봅니다. 실제로는 10%도 거의 안 될 수도 있는데, 한 10% 정도 여기 던집니다. 그리고 홀딩스 신주로 바꿔가겠죠. 그러면 홀딩스가 이 솔브레인에 대한 지배력은 얼마를 가지게 되느냐. 자, 정지환 회장한테서 받는 43%하고 일반 주주들한테서 받는 10%, 이거 두 개만 합쳐도 54%인데 앞에 3%가 있습니다. 이 3%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 처음에 솔브레인이 분할 전에 자기 주식을 3%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솔브레인이 분할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주식 3%가 분할하고 나서 이 홀딩스가 솔브레인을 지배하는 이 지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자기 주식의 마법,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외부 강의 가가지고 이 자기 주식의 이 분할 과정에서 자기 주식이 왜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좀 최대한 쉽게 드려도 이제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것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사주는 인적 분할 과정에서 이렇게 변하게 된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원래 3% 분할 직후에 홀딩스가 솔브레인 지분을 3% 갖고 있었는데, 공개 매수 현물 출자 유상증자에 따라서 회장님 지분 43%, 그 다음에 일반 주주님 지분 10%를 받아서 이걸 다 더하면 56%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홀딩스가 솔브레인에 대해서 56% 지배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장은 43%를 홀딩스에 몰빵을 했기 때문에 이 회장하고 일반 주주의 이 지배력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이거는 잠정적인 임의적인 수치입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정지환 회장 일가가 70% 홀딩스를 지배하고 홀딩스 밑에 솔브레인이 56%로 이렇게 깔리게 됩니다. 나머지 저축은행, 캐피탈, 제닉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자,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저축은행하고 나우 아이비 캐피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이 솔브레인 홀딩스를 계속 팔로우업을 안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두 회사는 홀딩스가 지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우리 지주회사 이제 전환의 원리는 아시겠죠? 1단계 인적 분할을 한다. 2단계 공개 매수 현물 출자 유상 증자를 한다. 3단계는 그렇게 해서 대주주 일가가 홀딩스를 지배를 하고 홀딩스가 밑에 그 인적 분할했던 그 사업회사를 밑에 이제 딱 장착을 시키는 거죠. 이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주주들은 인적 분할로 지주회사로 갈 때는 그 지주회사는 그냥 대주주 일가들의 회사라고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기는 뭐 대주주 일가들이 저기를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사업회사 쪽으로 올인한다. 그래서 이 현물출자 유상증자 공개 매수에 그렇게 별로 뭐 일반 주주들이 그렇게 잘 응하지는 않는 편이죠.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죠. 투자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처음에는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하는 단계에서 뭐 주식을 계속 갖고 있을 것이냐 팔 것이냐 뭐 이런 판단도 해야 될 것이고,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분할 이후에
홀딩스나 그 사업회사의 합산 시총이 지금 분할 전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회사 주식을 사서 내가 이 분할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분할 재상장 이후에 사업회사가 엄청나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 회사 주식을 지금 안 사고 분할 재상장 이후에 사업회사가 분할 재상장 될 때 타이밍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걸 고민해야 될 거고, 기존 주주라면 뭐 분할 재상장 이후에 그 홀딩스가 그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할 때 내가 이 주식 수업에 참여를 해서 사업회사, 그러니까 이 사업회사 주식을 주주가 전부 다 그 대주주는 그냥 무조건 다 던집니다, 홀딩스에. 그런데 일반 주주들은 다 던질 필요가 없죠. 일부만 그냥 던져서 사업회사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일부 지분은 그냥 홀딩스 지분으로 바꿔서 그냥 홀딩스 지분하고 그 사업회사 지분을 또 적절히 뭐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대충 뭐 지주회사 어떻게 전환되는지, 이제 지주회사 전환의 원리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테니까, 앞으로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인적 분할에 의해서 지주회사로 변하게 될 때는 대충 어떤 프로세스를 밟고 나에게 어떤 상황이 좀 닥칠 수 있다, 뭐 그런 것은 뭐 잘 아시게 됐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 되었어도 구독! 키움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